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갑니다.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수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가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고 또 하나가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또 하나가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가족분들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수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에 대한 수용 이야기인데 이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는 슬픔 내지는 초기에 우리가 다 완치를 바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환자가 발병을 하고 나면 발병 전에 환자의 모습하고 모습이 달라지죠. 마치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초기에 우리 가족분들은 그 환자를 낫게 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낫게 하겠다는 게 뭐냐?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 그래서 발병 이전의 환자의 모습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죠. 저는 병이 발병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가족분들이나 한테는 좀 뭐라 그러나 듣기에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하자면 깨어진 그릇이고 엎어진 물입니다. 발병하는 순간에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빨리 버리십시오.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애가 옛날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애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죠. 애를 볼 때마다 하여튼 그 옛날 애가 좀 생생할 때의 모습, 옛날에 그 어떤 부모하고 교감이 잘 될 때, 그럴 때의 모습을 자꾸 그리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워하게 되는데 제 이야기가 그때의 모습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애를 쳐다보면 지금의 애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죠. 말하자면 부모님이 발병 이전의 애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애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애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애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 애가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애는 과거에 이 모습이 진짜 내 애고 지금의 이 모습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전히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대로 내가 좋아해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병 이전의 이 모습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인데 뭐 어떤 면에서는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우리 가족분들이 앞에 하트필드 박사가 슬픔 한동안의 어떤 슬픔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애도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애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또는 아주 내가 좋아하던 사람 또는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했을 때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애들을 키우다가 애가 어떤 사고라든지로 죽었을 때라든지 아무튼 나한테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했던 사람일수록 잃어버리고 나면 그 슬픔이 오래가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오르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결국은 어느 날인가 되면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자식을 잃은 경우 같으면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래도 대다수의 시간은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문득문득 다시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트필드 박사가 했던 말에서 우리 가족들의 애도 기간은
보통의 경우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든지 하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어디 멀리 떠나고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병이 좀 나아지면 가족분들이 다시 기대를 하는 거죠.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려나 하고 또 완전히 병이 나으려나 하고 기대를 했다가 또 악화되면 또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던 그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그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보자면 제가 볼 때 가족분들이 크게 두 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내려놓는 때가 이제 초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갈 때. 즉 초반기 가족들은 완치를 꿈꾸는, 완치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병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려놓겠다라고 마음먹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는데 결국 어느 순간인가 병전으로 돌려놓는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돼서 내려놓게 되죠. 이때 한번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 가족, 에서 후반기 가족으로 넘어갈 때, 중반기 때에는 애를 쓰는 게 이제 완치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애가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완전히 남들처럼 정상, 완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은 하게 해야 되겠다. 크게 봐서 두 가지죠. 직업과 대인관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가지고 또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도 결국 잘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끝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끝끝내 잘 안 되면 가족분들이 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하고 또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보자면 제가 볼 때 두 번은 이렇게 내려놓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마다 결국은 그 이제 이 애도 작업, 애도 기간을 겪을 때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충분히 내가 그 겪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끝끝내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분들이 이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거든요. 슬플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애도 작업을 충분히 제대로 못 해내면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병 전에 내 애의 모습을 떠나보내야, 그 애에 대해서 사랑했던 그 마음을 떠나보내야 지금의 내 애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병 전에 내 애를 그리워하고 하는 이 마음을 못 떠나보내면 지금의 내 눈앞에 있는 애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병 전에 내 애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사실은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떠나보내는, 잘 떠나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을 잘 떠나보내는 작업을 하듯이, 그래서 그게 충분히, 그 작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천도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잘 떠나보내려고 천도제를 하는 것이고, 또 교회나 성당에서도 아마 비슷한 의식이 있겠죠. 그래서 잘 떠나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 각 당사자의 모습이 발병 이후에 변해버리게 되는데, 변해버린 이 모습을 한동안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그 이야기인데, 자, 이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나는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 애, 눈앞에 여러 가지 난리를 쳐대는 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서는 안 돼!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에도 써놨지만 뭐가 수용이고 뭐가 비수용이냐라고 했을 때, 비수용이라고 하는 건 절에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비수용이에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애가 여러 가지 막 난리를 쳐대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이게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허용, 허용이라고 하는 요소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죠. 허용해주는 게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도 제가 이제 계속 가족분들한테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는데 틀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누구나 틀을 가지고 살아요. 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어떤 종류의 틀이냐는 거죠. 좁은 틀을, 좁은 틀, 우리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작은 그릇, 종재기처럼 작은 그릇의 상태로 사는 분도 있고 큰 그릇의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틀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래서는 안 돼가 많겠죠. 그 다음에 틀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 가족분들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보세요. 결국은 이 우리 환자들이 내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발병이라는 것 자체가 내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라고 생각했던 내 틀에 벗어나는 모습을 환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이건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틀을 벗어나는 것이고 발병이라는 것 자체가 보세요. 뭐가 발병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어떤 틀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돼 라고 하는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니까 이게 병이다, 증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발병할 때, 재발할 때 옷 홀딱 벗고 길에 뛰어나가서 붙잡혀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뭐 옷 홀딱 벗고 길에 다니는 게 허용이 되는 사회면 그거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 안 당하죠. 근데 사회에서는 밖에 나갈 때 공공장소에서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회의 규칙인데 옷을 홀딱 벗고 밖에 뛰어나간다. 그럼 이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비이성적인 행동들. 아무튼 사회가 정한 틀을 벗어나는 게 발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당사자들이 그러면 발병을 했다라고 할 때 결국은 그 의미가 뭐냐. 사회가 정해놓은 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병한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 자체가 지금의 현대사회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하잖아요. 누누이 제가 1급 소종이라 하는 이야기가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당사자들이 1급 소종인데 우리 사회는 현재 3급수 사회, 3급수 물이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 현대사회의 매우 큰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엄청나게 경쟁적이고 효율성, 그러니까 성과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의 기본 특성이 화목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애들입니다.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런 게 매우 강한 애들인데 현대사회는 매우 경쟁적인 사회예요. 어떤 면에서는 화목하고 거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직장 분위기가 화목한 직장 분위기가 아니고 살벌한 직장 분위기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살벌한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윗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근데 우리 당사자들이,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가진 특성이 불행히도 현대사회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을 하는데 우리 1급 소종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데 1급 수어종이 3급 수 물 속에서 살려니까 힘들어서 어느 날인가 발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치료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서 네가 3급 수 물 속에서 너도 살아갈 수 있어야지 하고 이 애들을 바꿔서 다시 3급 수 물로 집어넣는 요거를 우리가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치료냐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고 1급수, 3급수, 1급수와 3급수 물로
비유하니까 그 비유인데 제가 틀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환자들이, 당사자들이 기존의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틀 밖으로 삐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야기. 틀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니까 발병했다 해서 치료해야 된다는데 다시 요틀 속으로 집어넣는 걸 치료라고 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틀이 자기 몸에 안 맞아서 자기 몸에 안 맞는다 말이에요. 옷으로 따지면 몸에 안 맞는 옷이라고요. 이 틀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을 했는데 틀 밖으로 삐집고 나온 건데 요거를 치료라는 미명하에 다시 고속에다 꾸겨넣는 이거를 우리가 치료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의 치료에 대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틀을 꼭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이 틀이 자기한테 안 맞다면 이 틀을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틀이 좁은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면 속이 좁은 사람들, 내지는 매우 경직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매우 좀 여유로운, 또 매우 관대한 성품의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관대한 성품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끝끝내 가자면 어딘가에는 그 틀이 있긴 있어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선이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틀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달리 말하자면 기존의 틀이 너무 좁으니까 틀을 좀 넓혀준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존의 운동장이 너무 좁으니까 지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더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면 우리는 항상 그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능하자면 이래서는 안 되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라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계속해서 이것도 안 되고 자,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별 문제가 아닌 게 심각한 문제처럼 등장을 해요. 안 돼, 안돼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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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로 가면은 나중에 문제 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또 우리 이건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도 가족분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오자면 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 걸림돌이 병에 대한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조현병입니다, 조울증입니다라고 할때그 병명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조현병인데? 우리 애가 왜 조현병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이 부정적인 인식은 지금 우리 언론이 자꾸 이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고 있죠.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도를 해줘서 아주 이상한 무슨 살인사건 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 나는 다르다. 우리 애는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조현병 하면 아주 그냥 막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조현병이라 그런다. 우리 애 보고 조현병이라고 그런다. 난저 사람하고 분명히 다르잖아.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이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언론들이 바뀌어야 돼요. 언론들이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도해서 될건 아니고 그거는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거를 자꾸 집중적으로 보도해야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보통의 조현병 당사자의 모습, 보통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자꾸 방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다만, 그런데 너무 사회가 빡빡하게 요구하니까,
너무 경쟁적인 틀 속에서 살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발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빡빡한 틀을 우리가 좀 더 느슨하게 넓혀줘야 되겠다. 좀 더 그들이 일할 만한 직장,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뼈 빠지게 일하는 직장이 아니라 하루 한 4시간 정도 좀 느슨하게 일하면 되는 종류의 이런 일자리들 우리가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방송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획일화된 일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강요하지 말자. 조금 다르게 사는 삶을 우리가 많이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언론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발병을 하는 시점에서 이 병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발병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들 보면 결국 언론 보도라든지 단편적인 것만 알다가 보니까 다들 이 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가족들로서는 겁이 덜컥덜컥 나죠. 당사자들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라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면 겁이 덜컥덜컥 나죠. 정말로 텔레비에 나오는 저런 사람처럼 될까봐. 그러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가족들의 마음에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가 자꾸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환자의 행동을 컨트롤, 환자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내가 들어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꿔놓으려 한다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치료자 역할을 하고 교육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나서는 거예요. 집안에 규칙을 정하고 자꾸만 강요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가족들은 환자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 환자 간에 자꾸 갈등이 생겨서 이제 없던 문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자, 어찌됐건 우리는 이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일단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해버린 모습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원위치를 시키고 싶은데 발병 전의 모습으로 원위치를 시키고 싶은데 원위치가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아, 당연히 원위치 시켜야죠. 저도 원위치를 뜻대로 요렇게 하면 원위치 시킬 수 있습니다. 발병 전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저도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완치됩니다. 그럼 발병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게 이게 물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에 한 명, 열에 두 명 발병 전의 모습으로 깔끔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다른 모든 가족분들, 이 병을 겪은 가족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내 뜻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내 뜻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돌려놓을 수 있고 돌려놓을 수 없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노력할 뿐이고 결과는 하늘이 주시는 대로 겸허히 받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자 그렇다면 돌려놓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려놓을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품고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하나는 이 병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가족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자체를 긍정적인 괜찮아로 바꾸는 조현병이어도 괜찮아 조울증이어도 괜찮아 환청이라든지 이런 증상 그런 증상이 있어도 괜찮아 망상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우리가 이걸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가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가 환자의 양성 증상들 환청이나 망상 특히나 이 환청이나 망상 중에 가족을 적대시하는 환청과 망상이 있어요. 이럴 때 가족분들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환자의 음성 증상 있을 때 무표정하다.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환자와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정이 오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더더욱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죠. 내 애, 원래의 내 애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가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은둔 고립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가족의 완치에 대한 열망도 그렇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이러이런 모습들이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하기 힘들어하는데 자 제가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발병 이전의 환자의 모습을 가능하면 빨리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애가 내 애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냥 지금의 이 모습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나중에 말짱하게 지금 이 모습은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고쳐서 온전하게 되면 그때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든 보기 안 좋은 모습이든 무표정한 얼굴이든 아니든 간에 이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아무튼 가족분들이 직면한 과업 중에 하나가 이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 과업을 지니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애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지금 계속 내 앞에 있는 애를 보면 정이 안 간다. 도저히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화만 나고 도저히 이쁘게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못 받아들이면 결국은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내 애의 모습을 내가 못 내려놓고 있어서 계속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계속해서 애를 훈계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하고 있다면은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 애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의 애를 내 마음속에 있는 이전의 애를 떠나보내는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의 내 애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애도 작업의 필요성, 애도 작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보면 누구나 다 슬픔이 있죠. 슬픔이 있는데 지금 덮어놓고 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의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니까, 견뎌내야 되니까 슬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눈물 흘리고 있을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펑펑 울 것 같으면 펑펑 울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을 터트려서 눈물로 쏟아내든 또는 소리를 지르건 뭘 하건 이 애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애도 작업을 하셔서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슬픔을 밖으로 내보는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이걸 없애버리면 결국은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애도 작업이 우리 가족분들한테 필요한데 상당수 가족분들이 애도 작업이 되지 않은 채로 오랜 세월을 견디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가 내려놓기. 애도 작업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하나가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표준은 달리 말하면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 아니냐. 당연히 누구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할 거 아니냐. 이게 사회적 표준이에요. 이 사회적 표준이라고 하는 틀을 나도 모르게 굳건히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표준 내려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가 가족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욕구? 자식에 대한 바램, 희망. 우리 애를 내가 이런 애로 내가 키우고 싶었다. 이런 애가 되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지금도 빨리 저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이 바람이죠.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